아크랑 런쥔이 요즘 뭐예요? 요즘 뭐예요? 이게 무슨 말일까? 일단 보시지요. 귀여워. 근데 나 런쥔이한테 좀 약해. 귀여워. 아, 요런 느낌? 하나, 둘, 셋. 그래, 런쥔이 냄새가 난다. 나도 런쥔이 냄새가 난다. 아, 근데 처음으로 빨리 나 진짜 얘기하는데 나 아니거든? 오케이. 너네가 지금 나를 여기서 죽이잖아. 너 마음이 아파. 어떻게 할 수 없게. 알 수 없는 끈이야. 오케이. 마음이 하나, 아파. 못 자, 나 진심 아니야. 하나, 둘, 마피아 셋. 게임인가? 애기 못 죽였어. 근데 그거 봐야 돼. 지금 나 죽인 사람 마피아일 수도 있다는 거. 뭐야? 나 진짜 그러면, 나 직업 공개 안 하죠. 결혼하시오? 안 좋은 사람이라. 내가 마피아에 감이 있다니까. 예스터, 예스터. 난 마피아에 감이 있어. 너무 귀여워하네. 아, 귀여운 사람이 귀여운 사람을 귀여워하네. 런쥔이가 읽었으면 좋겠어. 아. 내가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. 정성 깠었다. 런쥔이는 귀여우니까 그냥 이 상 받아. 넌 없는 게 난 안 된 상. 너 없는 게 난 안 돼 상. 그래? 안 돼 상상. 너 없는 게 난 안 된다고? 아 그럼 붙여서 쓰든가. 그게 상 이름이라고. 늘 내 눈에 귀여워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많이 귀여워해줄게. 진짜 엄청 귀여워하는구나. 계속 영원히 우리 팀 빛내줘. 그거 욕심이야. 마지막 말이 조금 감동이야. 나쁘지 않았어? 앞으로도 아이씨. 많이 빛내줄게. 좋았다, 좋았다. 나도 쓰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. 감동이야. 마크크크에게 드림을 위해 최선을 하는 너 최고야. 상을 드릴게요. 앞으로 매일 웃으면서 너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렴. 우리 일곱 명이 다 같이 좋은 미래가 있길. 나. 야, 나만 마시면 좀 그런데? 마시마. 한 명만 더 마시면. 내가 마실게. 그래. 마크랑 또 런쥔이 형 티가 내야. 나 런쥔이 아니야. 미안. 근데 아야, 내가 안쪽. 싫어. 형 안쪽이 더 편한 스타일이야? 강민이 안쪽이 여기가 더 안전해? 그렇지. 고생했어, 런쥔아. 수고했어요, 형. 왜 이럴까? 아니, 좋고 진짜 치고. 너가 진짜 잘했어. 잘 자. 좀 더 잘까? 런쥔이 귀여워. 돌아와. 오늘 일단 저희 뮤직비디오를 다 찍었는데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찍어가지고 되게 신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애착 인형이에요?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자차. 네, 오늘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 잘 찍었는데요. 너무 좋아하네. 네, 진짜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빅박스, 스코어 많이 많이 시켜봐주세요. 아, 옐로우 트리트 좀해주자. 아, 진짜. 아, 나도 좀 맞춰주자. 아, 그럼,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런쥔아, 우리 넷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몰라. 그래. 아. 자, 마크 대 런쥔. 아, 귀여워. 너무 좋아해. 숨어 있었잖아. 아이고. 아이고. 인근 그만해. 살쪘어. 귀여워. 마크 형이네. 와, 역시. 진짜 마음이 군다 진짜. 이 머리 할 때 소감 어땠어? 내 런쥔이가 많이 물렸어요. 와. 머리가 크게 보냐고.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예? 셀카는 언제 들어요? 나 좀 잘했어. 잘 나왔는데. 마크 형이 사진 생일 선물.
앨범. 난 진짜 한국말로 적힌 영어가 제일 어려워. 망크. 망크. 아 이거 잘라서 나중에 내보면 진짜 재밌겠다. 아, 마크. 전화 연결. 연골? 연골. 이번에는 해외 소식이 알아볼. 세계로 뻗어나가는 NCT 뉴스. 이번에는 새. 네,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준 쇼타로와 특파원과 아, 이거 이제 할 수 있어. 눈이 할 수 있어. 와, 앵커라는 직업은 진짜 대단하다. 갈게요. 인턴 님 왔어요. 이 마크 왔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잠깐만. 잠깐만. 마크 형이? 아 소름 돋았어. 아 진짜 소름 돋았어.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이 멤버가 나에게 소중한 이유 하나씩 서로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해주세요. 와 이거 나에게 항상 용기를 줘서 고마워요. 어 뭐야? 어 뭐야? 진지하게. 아, 진지하게. 귀여워. 심정 심정. 어 일단 인기가요에서 그래도 1위 후보 했다는 것도 정말 성함이죠. 또 다시 한번 떨리게 되는 거 같아요. Yes. 일주일 내내 지금 떨리고 있네요. 그러네요. 사실 상 받으면 좋겠네요. 알겠습니다. 나도 뭐야? 어? 나도 뭐 아. 어 이렇게 하면 먹어볼까 진짜? 근데 아무튼 어때요? 아이 뭐죠? 저희가 저번 주에 1위를 했잖아요. 맞아요.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엄청 막 와 이번 활동 진짜 막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. 맞아요. 근데 그 활동이 벌써 끝나고 이제 다음 활동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네. 끝까지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. 네. 칠드림 칠드림 형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귀여워. 200만 축하 공연으로요. 저희 뮤직뱅크 최초의 음이탈 런쥔 선생님. 이게 포인트야. 옆으로 봐. 나 어떡해. 그리고 그 직캠으로 이제 한 명씩 보는 태희 형. 형이었다며. 아, 태희 형은 진짜 훈형 그 리스펙 생겼다고. 이거 어떻게 샀냐. 나도 하나 물어볼게. 런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? 형 앞에선 그부터. 형 앞에선. 뭐라 야 정확히 얘기해줘. 아 귀여워. 준비를 했어.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? 아 그 선물이 이제 우리는 갈 거고 둘 다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선물이래. 아니 우리가 글로 간다고. 아 우리가 갈게. 잠깐만 미안해. 아 우리 이제 갈게. 마크 해찬이 지금 갈게. 아잉. 야 우선 참고로 힘들었어. 자 오늘의 어색하지만 괜찮아. 민 씨 굉장히 잘 해내신 것 같아서. 귀여워. 난 너의 뭐야? But we love each other. 난, you love you. 내가 너의 뭐야? 그럼 내가 그럼 뭐 같아? 그러면은 내가 뭐야? 넌 나의 목소리. 근데 세상에 이번 나 이거의 but, 스토리는 그래. But I still need love between like you and me.
서로를 느꼈군요. 처음에 있으면 계속 물어봐도 되는 거 처음에 있어요. 인지간 처음 맞지? 웃으면 안 된다. 형 웃으면 나도 웃을 것 같아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사랑이 넘치는 캠인데? 귀여운 사람이 귀여운 사람을 귀여워해. 아니 이거 너무 귀엽잖아. 계속 귀여워하는 영상이야 이거. 진짜 둘 다 귀여워. 진짜 둘 다 귀여웠어.